총선거는 4일과 5일 양일간 2020 청송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산악연맹이 주관하고 청송군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국내 최고 기량의 선수 100여 명이 참가해 청송 얼음골의 얼음벽에서 서로의 기량을 겨루며 우승 트로피를 놓고 각축을 벌였습니다. 난이도 부문 우승은 이영건, 손수가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이창현 선수, 정훈아 선수가, 3위는 박준규 선수, 서채연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속도 부문에서는 양명욱 선수가, 또한 차효진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2위는 전양표 선수, 황동자 선수, 3위는 김민철 선수, 하민영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100일에 전국 동계체육대회 산악부문, 아이스클라이밍 경기 등 3주간 이어지는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를 통해 아이스클라이밍의 성지, 산악스포츠 메카, 산소카페 청송군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새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